자, 그러면 이번 파트에서는 독도 의용수비대 이야기하고 그좀 별개로 이제 독도와 관련된 또 다른 이야기들을 좀 한번 해볼까 해요. 자, 호사카 유지씨. 현재 국적은 대한민국인데, 현재 그 한글 이름으로 호사카 유지라고 쓰고 있어요. 호사카 유지라고 한글 이름이 호사카 유지예요. 이 이름을 쓰고 있고요. 1956년 2월 26일생. 원래 일본 도쿄 태생인데 2003년부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을 했어요. 자, 이분은 원래 그 도쿄 대학에서 금속공학과를 졸업을 했는데 대한민국 고려대학교에서 정치학 석 박사학위 유학을 왔어요. 자, 그렇고 독도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 현재 세종대학교 독도종합연구소장으로서 세종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독립기념관의 이사로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한민국 국적을 따고, 대한민국에서 독도를 연구를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거주는 1988년부터 시작했고요. 일본계 한국인이에요, 현재. 2003년부로 대한민국에 귀화를 해서 한국 사람이 됐고요. 그래서, 원래, 이제 인사를 하려고 했어요. 아니 그 결혼을 하려고 했어요. 한국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뭐냐 처갓집에 인사를 하러 갔더니 장인어른하고 장모님이 반대가 심했다 그래요. 하필이면 이 호사카 유지 씨의 그 부인이 전주희 씨였던 거야. 전주희 씨 조선 왕실이잖아요. 전주희 씨여가지고. 당시에는 이제 호사카 유지 씨가 그 당시에는 일본 국적이었잖아요. 1990년대면. 그래서 반대가 심했다 그래요. 근데 TV에서 보던 극우주의자가 절대 아닙니다. 가갖고 계속 설득해서 그래 그럼 결혼해라 해서 이남 일녀를 낳고 그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땄고요. 자녀들은 엄마의 성을 따르고 있어요. 전주희 씨예요. 그래서 원래는 금속공학과를 졸업했던 이유가 원래 부친이 렌즈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관련 분야로 갔었는데 그 금형 제작이 중요해서 글로 갔는데 본인은 인문학이 더 공부하고 싶었다고. 그리고 이제 고려대학교에 유학한 이유는 후쿠자와 유키치와 조선 개화파를 석사 논문 주제로 쓰고 박사 논문 주제는 일본 제국주의의 민족동화 정책 분석, 조선 만주 대만 중심. 원래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편입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졸업은 안 하고 바로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게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세종대학교에 이제 정치학 및 일본학 전공 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고 독도종합연구소장으로도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현대 한일관계, 독도 영유권 등의 전문가예요. 그래서 이제 한일교류사 역사와 한국의 영토, 국가와 정체성, 정치 경제학의 이해 등의 교양 과목을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의 독도 전문가로서 그 대선 캠프에서 활동을 했었어요. 그리고 2013년에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홍조 긍정 훈장을 수상을 받고 현재까지 그래서 한국 사람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한국의 대학 교수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 보니 한일 관계 관련된 그 시사 뉴스에 좀 많이 출연을 하는 분이고 이제 독도와 관련된 한일 관계 관련 이슈에서 이분은 항상 출연을 해서 인터뷰를 해요. 그렇고요. 그렇다 보니 좀 이제 일본 출신의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그나마 조금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 한일 관계를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앞부분 보고 오세요. 앞부분 보고 오시고. 그렇고요. 그래서 논리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를 해서 세종대학교의 독도연구소, 현재 독도연구소장이죠. 그래서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면서 독도는 한국의 영토라는 논리적 결론을 내고 있다. 그래서 저는 참고로 이분을요, 교보문고에서 예전에 오픈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갔다 왔었어요. 한번 얼굴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독도와 관련돼서 뭐 한국어, 일본어, 영어 등으로 뭐 제작을 해서 매체를 제작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신친일파에 대해서는 이제 경고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귀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이름을 그대로 쓰는 이유는요. 그 로버트 할리 씨는 그 하일이라는 한국 이름을 바꿔서 쓰고 있죠. 그분하고는 좀 다르게 이제 뭐냐 주변에서 가급적 일본 이름을 그냥 쓰는 게 좋을 거다. 왜냐면 일본 이름을 그대로 쓰면서 한국 사람으로 되면 이게 한국에서나 일본에서나 더 파급력하고 상징성이 더 크다 라고 판단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대한민국 법에 의하면요, 외국계의 한국인은요, 본래 외국식 이름을 계속 쓸수 있어요. 한글 표기로 계속 쓸수 있어요. 그래서 호사카 유지라고 주민등록증에 쓰여 있고, 그 한국 한자음으로 음독하는 보판우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할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의 자녀들은 부인의 성인 전주희 씨를 쓰고 있다. 그리고 귀화한 지가 이제 10년이 넘으니까 약간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을 우리나라라고 부르기도 하고 있대요. 뭐 우리나라인 거 맞지? 왜냐면 이제 이분은 한국 사람이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독도 전문가로 참가를 했었다 그래요. 그렇고 한국에서 일본과 관련된 책들을 굉장히 많이 냈어요. 그렇고 이제 번역서도 있죠. 아무래도 일본어를 할줄 아니까. 그래서 이분은 그런 관련 활동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자 이제 독도 사진을 좀 그쵸 많이 괴로워요 비요. 자 독도와 관련해서 이거는 지금 요 위에는 독도 상공 사진이고요. 그리고 이 사진을 보면요, 자세히 보시면 이 독도 바위 그 깎여 있는 모양이 한반도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한반도 바위라고 붙여놓은 바위가 있어요. 얘가 있고, 이런 사진. 여기 독도라고 쓰여있는, 워터마크 쓰여있는 거는요,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찍어놓은 사진인데, 이 사진들은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만들어 놓은 그 독도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이 독도에 대한 그 홍보를 독도를 알리는 목적으로라면 자유롭게 쓸수 있는 사진이에요. 이 사진들은 자유롭게 쓸수 있고요. 뭐 좋은 사진들 많아요. 근데 이제 쓸수 있는 사진 메뉴가 있고 쓸수 없는 사진 메뉴가 있어요. 보기만 할수 있는 사진이 있어요. 사진 작가들이 그런 걸어놓은 사진, 편집한 사진들이 있어요. 뽀샵이라는 게 있죠. 그렇구요. 자, 여름 상공이죠. 나는 개인적으로 이 겨울 사진이 좀더 좋아.
겨울 사진이 좀더 좋고요. 자, 그러면 그 유명한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는 어떻게 나왔을까? 자,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 그 코미디언 정광태 씨가 원래 개그맨으로 활동했었어요. 그리고 1982년에 발표된 노래인데, 원래 이 노래를 작곡한 사람은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박인호라는 예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문영 씨가 작곡한 곡이에요.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어떻게 그냥 꾸역꾸역 100명 채웠죠? 그 사육신과 생육신에서 한꺼번에 12명을 추가시키는 한 소절에. 그래서 100명을 만들어가지고 그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독도는 우리 땅을 작곡을 했고, 정광태 씨의 이 인생곡이 됐죠. 그래서 1982년 6월 그 대성음반의 앨범 '웃기는 노래와 웃기지 않는 노래'에 수록된 것이 처음으로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음원이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그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가 이 제작됐던 배경이 있어. 1980년대 초에 그 박문영 씨가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노래를 작곡을 하게 되지만, 당시는 KBS 라디오 PD 겸 KBS TV 코미디 프로그램 작가였어요. 이때 KBS 코미디 프로그램은, 이때는 개그 콘서트가 아니었죠. 내가 알기로 개그 콘서트가 아마 1999년인가 그때부터 생겼다고 알고 있어요. 개그 콘서트는 그렇고요. 이 신문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이 망언을 접하게 돼요. 이거에 대해서 자극을 받은 이 박문영 씨가 개그 코너에서 독도 노래를 쓰자 해서 김웅래 PD하고 기획을 하고 일주일 만에 자기가 곡을 써버린 거야. 막 이때 이제 정광태 씨, 이마룡 씨등 KBS 공채 개그맨 4명이 포졸복장을 하고 나와가지고 막 이제 이 곡이 공개된 거야. 막 포졸복장을 하고 나와서 막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막 이렇게 부는 거야. 그리고 이제 1982년 대성음반이 정식으로 LP 음반에 이걸 넣은 거야. 그래서 원래는 이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처음 발표를 했던 개그맨 4명이 원래 같이 녹음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미팅 자리에 이 제작자였던 그 서희덕 씨가 그 뭐냐 지각을 했어요. 현재 한국음악산업협회장 서희덕 씨가 지각을 하면서 이제 4명을 빼고 정광태 씨를 제외하고 이만용 씨 등의 3명은 스케줄상 자리를 떠야 됐어요. 근데 이제 제작자 서희덕 씨가 오고 나면서 정광태 씨 혼자 남아있으니까, 아, 그러면 혼자만 해도 녹음할까요? 해가지고 혼자서 막 이렇게 하고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이 부는 거야. 그래서 솔로곡이 되고 그 옴니버스 음반에 들어가게 된 거야. 근데 이제 원래는 그 신영원 씨의 데뷔곡이었던 불씨가 타이틀곡이었어요. 이 옴니버스 LP 음반, 웃기는 노래와 웃기지 않는 노래 앨범은. 자, 그런데 참고로 이 신영원 씨는 나중에 개똥벌레라는 노래로 인생곡을 만들게 되죠. 근데 독도는 우리 땅이 워낙에 인기가 좋으니까 아예 음반명을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바꾸고 타이틀곡을 독도는 우리 땅으로 바꿔버린 거야. 그래서 재판매가 됐어요. 그리고 정광태 씨는 KBS 가요대상에서 1983년 남자 신인 가수상을 받게 돼요. 이때 참고로 여자 신인상은 누가 받았냐면요, 정수라 씨가 받았어요. 정수라 씨가 이때 1983년에 발표했던 곡은 아 대한민국, 이 노래죠. 막아 우리 대한민국 이 노래. 하여간 뭐 애국성 노래 이런 거 신인상 다 준단 말이야.
하여간 어쨌든 정광태 씨하고 이만용 씨네명 중에 이두 분은 관련 보도마다 계속 이름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 독도는 우리 땅을 원래 그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공개했던 네명 중에 현재 정확하게 알려져 있는 분은 정광태 씨하고 이만용 씨밖에 없고요. 나머지 두 명은 보도에 따라서 장두석 씨와 이상훈 씨, 아니면 장두석 씨와 김정식 씨, 아니면 이상훈 씨하고 김정식 씨 이렇게 막 섞여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가 않아요. 일관적이지가 않아요. 좀. 어쨌든 결국 개그맨 당사자들이 직접 밝히거나 1982년에 그 당시 방송분이 확인이 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1980년대 초반에 이 KBS의 방송 자료 대다수는요, 당시의 방송 테이프를 재활용하는 바람에 현재 남아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 처음에 TV로 방송했던 그날 음반 제작자가 음반을 낼 것을 제안을 한 거죠. 당시 일본 국민들이 일본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 문제 때문에 분노하고 있었고, 그래서 원래는 박문영 씨가 원래 개그 코너를 위한 일회용 노래에 불과해 가지고 녹화를 마치고 가사를 적었던 전제를 휴지통에 버려버린 거야. 근데 이걸 정광태 씨가 휴지통을 뒤져 가지고 가사를 베껴가더니 그 자투리틀에게 노래가 실린 거야. 그래서 박문영 씨가 녹음 이후에 이거 된 거야? 그래서 당신 자신은 원래 곡을 직접 주기로 한 적이 없다고 했었어. 근데 원래는 정광태 씨가 여러 음반사로 돌아다니면서 녹음을 부탁을 했었는데 당시 코미디언이었던 점도 있고 가사가 장난스럽다, 괴상하다며 퇴짜만 맞다가 노력이 가상해서 대성 음반이 여기를 받아준 거야. 그래서 1982년 버전의 가사가 있고 1983년의 버전의 가사가 있고 그리고 2001년에 버전의 가사가 있는데요. 자, 독도는 우리 땅 버전. 에이, 2001년 가사 버전. 현재는 2001년의 가사예요. 1절.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이백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그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이고. 2절. 2절은요, 첫 소설이 주소예요. 그래서 현재 주소로 바뀐 게 2001년이에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동경 132, 북위 37, 평균 기온 12도, 강수량은 1300, 독도는 우리 땅. 기후가 좀 바뀌었을 수 있는데. 3절 가사. 오징어 꼴뚜기 대구 명태 거북이 연어알 물새 해녀대 합시 17만 평방미터 우물 하나 분하고 독도는 우리 땅. 그리고 4절. 지중왕 13년 섬나라 우상국 세종실록 지리지 50쪽의 셋째 줄. 원래는 50페이지 셋째 줄이라고 했다가 바꿨어요. 그리고 원래는 옛날에는 하와이는 미국 땅, 대마도는 일본 땅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바꿨어요. 하와이는 미국 땅, 대마도는 몰라도 독도는 우리 땅으로 바꿨어요. 왜 몰라도라고 했는지는. 그리고 5절. 러일 전쟁 직후에 임전은 성이라고 억지로 우기면 정말 곤란해. 신라 장군 이사부 지하에서 웃는다. 독도는 우리 땅. 그래서 원가수인 정광태 씨조차 공연이나 행사 이런 데에서 때에 따라서 가사를 막 되게 다르게 불러요. 그래서 세세한 부분에서 확정된 가사는 없어요. 정광태 씨가 녹음한 음원 기준으로 나누면 그냥 이런 거고, 그래서 2001년 버전에서는 현재 그 방송에서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버전이에요. 현재로서는 그렇고요. 참고로 저는 1983년 버전으로 원래도 가사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 유치원에서 그 재롱잔치 그 발표할 때 있잖아. 그때 막그 한복 입고 칼 차고 울릉도 동남쪽 피켓 따라 200명 뭐 이런 춤추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아, 그때 비디오 자료가 없네. 어쨌든. 잠깐만요. 광고가 표시될 수 있음. 아, 독도는 우리 땅, 이거 광고가 표시될 수는 있다는 거지. 그놈, 아예 하여간 그놈의 저작권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음원을 틀지는 못할 것 같네요. 그놈의 저작권. 그렇구요. 근데 이제 현재 음원 서비스가 되는 음반은 2001년 버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1990년대 중반부터 정광태 씨가 한동안 이제 공백기를 지내다가 이제 독도는 우리 땅으로 활동을 재개를 해요. 그렇고 그 일반인들이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독도는 우리 땅, 막 이런 경우가 있는데, 원래는 이 우리 땅, 이거는요, 원곡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왜 우리 땅, 막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왜 습관이 됐냐면요, 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를 응원가로 불렀던 거야. 원래 그 응원가로 부를 때 헤이! 막 하고, 막, 그 추임새 넣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야. 그렇고 그 사일까 탐구 교과서에 원래 독도는 우리 땅 가사가 실릴 예정이었다가 그 가사 내용의 사실관계가 부정확하다는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실제 교과서에는 빠진 과 해프닝이 있었어요. 사일까 탐구 교과서에. 그렇고 원래 2절 첫 소절이었던 경상북도 울릉군 남면도동 1번지 이 가사가 1983년에 경상북도 울릉군 도동산 63으로 개사가 됐다가 현재 2001년에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로 바뀐 이유는 처음에 잘못된 주소였기 때문에 1983년에 개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재는 독도에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독도 이사붓길이라는 길이 있어요. 물론 차는 못 다니지만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길로 독도 이사붓길이라고 있어요.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박문영 씨가 나중에 또 후속곡을 작곡을 했는데 독도는 우리 땅 30년 울릉도 동남쪽 백기 따라 87K 외로운 사마나 새들의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을 독도 우리 땅 강수량은 1800 오징어 꿀뚜기 대구 홍합 따개비 주민등록 최종덕 이장 김성도 19만 평방미터 799-805 지금 우편번호가 개편됐죠. 그리고 그 강원도 울진현 세종실록 지리지 강원도 울진현 하와이는 미국 땅 대마도는 조선 땅 독도는 우리 땅 독도는 우리 땅 한국 땅 그렇게 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1984년 7월부터 4달 동안 정부 시절 문화공보부로부터 방송 금지 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요. 잠정 방송 금지. 왜냐면 1983년 일본이 역사 교과서 왜곡 파동이 일어났을 때 일본과 외교 관계를 우려를 해서 금지했다고 주장을 한 거야. 근데 허문도 문공 차그그 문화 공보부 차관을 만나서 사정을 한 끝에 금지곡에서 간신히 풀렸고 그래서 KBS 가요대상 신인상을 받을 수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DJ DOC가 이 노래를 리메이크를 했어요.
그리고 그 오히려 홀로 아리랑은 좀 높게 친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김은국 씨하고 정광태 씨는 독도로 날아간 호랑나비를 선보였어요. 독도로 날아간 호랑나비. 그이 노래는 현재 KBS에서 심의 보류 상태예요. 어차피 김은국 씨가 그 미투 당해가지고 지금 네 방송 활동을 못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초등학생 시절 때 독도는 우리 땅을 패러디한 노래가 하나 있었어요. 울릉도 PC방 1시간에 500원, 아저씨 100원만 깎아주세요. 안 된다 안 된다 니 머리나 깎아라, PC방은 내가 지킨다, PC방 해가지고. 근데 그 울릉도에는 PC방이 거의 없고요. 있긴 있나봐. 그리고 깎아하는 액수는 그때그때 변하고요. 그리고 안 된다 거지야, 니 머리나 깎아야 등으로도 개사가 된 적이 있고요. 돈 없으면 꺼져라, 안 된다 아가야, 먹고 살기 힘들다, 안 된다 안 된다 먹고 살기 힘들다, 뭐 이렇게 개사된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정광태 씨는 이 노래 덕분에 명예 독도 주민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998년에 본적을 독도로 옮겼고, 예. 그래서 정광태 씨는요, 현재 일본에서 입국 금지 명단에 있어요. 정광태 씨는 일본에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한도전 팀이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외국인들하고 같이 독도는 우리 땅을 불렀었고요. 그 조이련 씨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를 그 일본어 교육 그 비디오를 만드는 그 히라가나송으로 개사를 했다가 논란이 있어가지고 그 비디오는 이제 폐기가 됐죠. 그런 노래들이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 무한도전 팀이 그 박명수 씨가 무한도전과는 별개로 박명수 씨가 2000년대 그 We Love 독도라는 노래를 부른 적이 있어요. 그 뭐냐 We Love 독도라는 노래를 부른 적이 있는데 그 뭐냐 뭐냐 위 러브 독도라는 이 음반이 2005년에 박명수 씨가 이때 2005년 4월이면요 그 무한도전이 나오기 전이죠. 그래서 박명수 씨가 직접 작곡을 했어요. 프로듀싱을 하고요.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을 하고 싶었다. 코미디언이 아닌 가수라는 타이틀로 해가지고. 그리고 이 음반에 바다의 왕자가 다시 수록이 됐었고, 뭐, 탈랄라, 바보야 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위러브르 독도라는 노래가, 이게 유튜브에서 써도 되려나 모르겠네. 위러브 독도. 아, 일치하는 항목 없어? 그러면 해도 되는 건가? 멜론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있나? 아, We Love 독도라는 노래가 있어요. 음원 관리사와 사용 계약 협의 중이에요. 스트리밍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We Love 독도 가사는 근데 찾을 수 있어요. 근데 가사가 굉장히 이게 일본은 완전히 저격한 가사예요. 도대체 뭐가 불만인 거야? 왜 자꾸 독도 있다 화풀이 하니? 그까지 축구 몇번 졌다고 철부지 애들처럼 심술 부리니? 니네 집 멍멍이도 할 텐데 왜 너만 니 거라고 우기는 거야? 차라리 가위바위보로 하자고 쫄라보세요. 갈매기들아, 손님 가신다. 소금 뿌려라, 다시는 못 쳐다보게.
갈매기 사랑하는 예쁜 언덕에 집을 짓고서 초록빛 바다 저 멀리 행복의 노래 불러요. 거친 비바람이 닥쳐도 우리들이 너를 지켜낼 거야. 우리의 사랑을 독대 꽃 피워봐요. 섬이란 섬을 다 가질 거니 진주만 하와이도 다 니네 거니 비겁한 땅 따먹기 놀이에 철사들 자다가도 경기를 하네. 그대의 잔머리는 눈부셔. 제발 좀 우리 땅에 신경 쓰세요. 이제는 정신 차리고 착하게 살아가세요. 역사책인지 소설책인지 알 수가 없네. 누가 좀 말려주세요. 갈매기 사랑하는 예쁜 자 이제 갈매기 사랑하는 예쁜 너긋너긋의 집을 짓고서 이거는 후렴이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갈매기들아 많이 놀랬니? 걱정하지 마, 우리가 곁에 있잖아. 미안해 나의 독도야, 얼마나 외로웠었니? 수평선 바다 저 멀리 사랑을 기다렸구나. 독도 사랑하는 우리는 더큰 섬을 줘도 안 바꿀 거야. 영원히 우리는 독도를 사랑할 거야. 라고 했는데 그이 위러브 독도가 그 음반이 그 박명수 씨가 독도와 관련된 노래를 두 곡을 발표했죠. 위러브 독도하고 독도리. 그래서 뮤직비디오는 결국 위러브 독도는 못 찍었어요. 근데 이제 그 뮤직비디오 초등학교에서 뭔가 교육적인 목적으로 그 뭔가 만들었다고 하더라고. 박명수 씨의 음반 활동 한번 좀 제가 좀 잠깐만 뭐좀 알아볼게요. 지금은 무한도전이 끝났죠. 그리고 잠깐만요. 거성 엔터테인먼트? 자기의 엔터테인먼트인가? 음악 활동. 박명수 씨의 음악 활동. 흑역사 때문에 안 나오네. 위러브 독도를 불렀는데 그 후반부 클라이막스 고음 부분에서 관객한테 마이크를 넘겼대요. 여러분 독도 사랑하세요? 독도 한번 질러주세요 하면서. 근데 그런 적 있어요. 박명수 씨가 2002년에요 여수 오동도에서 그 바람의 아들이라는 노래를 불렀었거든요. 근데 그첫 소절부터 뭐 나는 가련다 해야 되는데 나는 하고 삑사리가 나버린 거야. 그래서 그때 음악 캠프에서 그 박명수 씨의 그 화면 부분을 그 뒤로 무대 전체를 확대를 해버렸었죠. 어쨌든 근데 노래 자체는 그 진짜 굉장히 좋은 평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이제 노래 자체는 좀그 뭐냐, 노래 자체는 좀 흑역사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도 제시카 정씨하고 그 뭐냐, 냉면 노래, 그 올림픽대로 사태, 그게 있었고, 그 어쨌든 의외로 좀 약간 그 뭐냐, 약간 라이브에서는 그렇게 딱히 그렇고, 이제 G팍이라는 이제 프로듀서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그 위러브 독도라는 노래는요, 그 뭐냐, 뭐냐, 위러브 독도라는 그 노래는 현재 음원 서비스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박명수 씨의 약간 그 진짜 노래로만 딱 승부한 정말 좋은 노래가 하나가 이제 바보에게 바보가 있었죠.
결혼할 때 불렀던 노래. 그리고 이제 무한도전 음원이 꽤 많았고, 그 어쨌든 박명수 씨가 그 위러브 독도라는 그 노래를 불렀었는데, 좀 이제 그런 흑역사가 좀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흑역사. 또르르. 좀 이게 유튜브에서 이게 써도 되려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그러면 이제 저작권이라는 것 개념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닌가? 어쨌든 틀어도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는 이 유튜브에 올릴 이 동영상 소스에서는 틀지 않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10월 25일 이 독도의 날을 맞이해서 독도와 관련된 얘기를 한번 좀 해봤는데, 자, 공교롭게 오늘 독도의 날인데 류현진 선수가 선발 등판하죠. 딱히 관계는 없지만. 그렇다고 하더라고. 뭐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이 독도의 날 관련 컨텐츠를 해봤는데, 사실 제가 그래요. 좀그 원래 그 독도 BJ 방송단으로 해가지고 좀 공식 방송 이런 걸좀 해보고 싶었는데, 인지도가 이런 거 어떻겠어요? 인지도가 이런 거 어쩌겠어? 그래가지고 좀그좀 인지도 문제도 좀 그렇고, 좀 여러 가지 좀 문제로 제가 딱히 좀 뭔가 주목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었죠. 그래도 오늘 뭐 이슈 방송 스케줄이 등록이 돼가지고 그래도 평소보다는 조금 이렇게 누적 시청자가 좀꽤 있었는데, 네, 그렇다고 하고요. 좀 근데 이제 독도의 날이래 10월 25일이라는 게좀 사실 사람들 잘 몰라요. 사람들 잘 모르는데, 좀 이번 일을 좀 계기로 아프리카 TV 그 사이트에 뭐냐 배너 떴는지만 좀 볼게요. 배너가 떴나? 류현진 선발 독도의 날이라고 배너가 안 떴네. 문화축제 탐방 BJ. 어차피 나는 벌교 꼬막축제? 나 이거 못 가는데. 꼬막축제. 어쨌든 근데 제가 뭐 지금 상황에서 그런 다른 공식 방송까지 신경 쓸 틈은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아직은 오늘 지금 새벽이다 보니까 독도의 날이라고 배너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지? 한번 VOD 까루님 독도 가는 날. 독도의 날에 맞춰서 가려고 2박 3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야? 아, 독도 갔구나. 어제 독도를 갔네요. 독도 갔다 오고 치킨집 뒤풀이, 울릉도에서. 울릉도에서. 그리고 석호치님도 갔다 왔고,
석코치님 갔다 왔고 2박 3일. 독도에서 생방 중 양팡님 갔다 왔고. VOD가 생각보다 별로 없네요. 그렇다고 하네요. 좀 몰라, 다시 보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세한 거는 제가 나중에 그 BJ들이 유튜브에서 어떤 활약을 했는지, 뭐 독도 키워드 치면 나오겠죠. 유튜브에 안 남겨놨을라나? BJ들이? 어쨌든 원래 유튜브에 남겨놔야지 맞는 거고요. 뭐 어쨌든 그래서 좀꼭 이런 그 재단 쪽에서 뭔가 지원해준다고 할 때만이 아니고 좀 다른 때도 좀그 관련해서 방송할 때좀뭐좀 여러 가지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오늘 독도의 날 기념한 컨텐츠는 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